지난해 심사 감리를 받은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가 83개사에 달했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입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단기 손익이나 자기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였고, 4곳 가운데 한 곳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 7천만 원,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은 11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위반 비율이 전년 대비 11.8%포인트 감소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